천도교의 독립운동은 사실 무장투쟁에서보다 국내외의 교육운동과 실력양성운동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국외의 무장항일투쟁은 또 다른 민족종교, 대종교의 몫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대종교 총본산.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한백엄을 모시는 민족신앙에서 비롯됐다. 1909년 홍암 나철은 외교를 통한 독립이 유언해지자 꺼져가는 민족혼을 살리고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지고자 대종교를 중광한다. 대종교 중광의 의미는 긴 세월 동안 침잠되었던 전래 단군 신앙을 다시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민족 종교는 창시하신 분이 자기가 교주가 되는데 나철 선생님은 거기 자기가 교주라고 칭하지 않고 중강한다. 옛날 이어받은 그 단군 신앙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으로 중강을 선택하신 것이 특징입니다. 1910년 나철, 이기, 유근 등으로부터 시작된 대종교는 독립을 바라는 수많은 조선민중의 지지를 얻고 삽시간에 그 세를 불려나갔다. 배달민족으로서의 천손사상, 민족혼의 부활을 전면에 내세운 대종교를 일제가 방관할리 만무했다. 민족종교에 대해 강원 전략을 구사하던 일제는 유독 대종교에 대해서만큼은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다. 대종교를 독립군의 온상이자 숙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여타의 민족 종교는 유사 종교 단체로라도 허가해 주었지만 대종교는 국내에서 포교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대종교를 얼마나 의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백야 김사진 장군 위에 이분이 계셨습니다. 일제를 피해 만주로 총본산을 옮긴 대종교는 이후 서일, 김좌진, 홍범도를 비롯한 무장 항일투쟁 세력과 신채호, 박은식, 주시경, 지석영 등의 민족 사학자들, 또 신규식, 이시영, 안재홍, 이상설 등과 같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 대종교는 특별히 이제 그 나철 선생이 이제 만들어갖고 1910년대와 20년대 초까지는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라든가 뭐 아니면 봉오동 전투 같은데 그 참여했던 그 군인들은 대부분 대종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분들 다 대종교인이었고 백포 서일 선생께서도 무장투쟁을 선도하면서 포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종교도들이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군자금도 모금해주고 여러 가지 군사조직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포교 활동이 바로 무장투쟁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고 일본과 맞서 싸웠던 거죠.